국무회의에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제2 요구 안건 의결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제2 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특별 검사로 추천 임명되면 공정성과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